추석 전 주말이라 벌초하러 가는 분들도 많으시죠?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서울과 광주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. 또 한낮에는 햇볕이 좀 따갑겠는데요.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챙겨 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맑은 날씨에 대기는 점점 건조해질 테니까요. 작은 불씨라도 꼼꼼히 신경 써야겠습니다.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. 특히 주 초반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 29도까지 올라 일교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금요일엔 제주와 전남, 경남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지금 하늘 모습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. 오늘은 바래만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울, 경기도와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서해안과 내륙에서는 낮 동안 연문에 방무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.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, 춘천 29도, 대전, 전주, 대구 27도로 3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 한낮엔 덥겠고요. 물결은 전해상에서 0.5에서 2m로 일겠습니다.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.